네, 마켓네이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아주 긴박해 보입니다. 시장은 날아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이죠. 마켓네이드 2부에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진짜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일본 긴급 비상사태 곧 선포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쇼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이 G2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효과 한번 살펴보고요. 중국 V자형 경기 회복을 위한 시나리오는 요새 뭐 알파벳 중에 V자가 제일 뭐 대세입니다. 어제 시장 흐름은 단발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기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이렇게 경기 진단 이 와중에 또 할 건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소장님 지금 일본이 또 이렇게 약간 또 복마전 아닙니까? 이 판도 저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주요국 중에서 일본만이 가장 늦게 비상사태를 오늘 네. 선언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지역이 현재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락온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외출 자제뿐만 아니라 학교 등교 그리고 모든 이벤트 행사가 중지되고요. 필요한 쇼핑이라든지 그 상가만 좀 여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 그림을 보시면요. 일본에 최근 들어와서 제조업 PMI라든지 단칸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마이너스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현재 감염자가 4천 명을 넘었고요. 또 사망자도 지금 50명을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지금의 오버슈트 상황이 좀 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 많지만 IT가 직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뿐만 예.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도쿄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통근 열차가 빡빡한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이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사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일본의 실질 GDP는 지난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쇼크로 인해서 2분기의 성장은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태가 이번 3분기까지는 계속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108조 엔 규모의 경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경기 대책 중에 하나는 GDP 한 20%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보장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해서는 26조 엔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소기업의 최대 200만 엔 정도 지원이 되고요. 또 가구당 30만 엔 정도 현금이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가계가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 50% 이상 줄었다는 것을 자기가 자신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 사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줄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거고요. 또 예금 통장이라든지 자신이 그 감소했다는 것을 회사나 아니면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일본사에서 굴욕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현재 그 30만 엔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고요. 일본 가구들 같은 경우는 5천만 가구가 넘는데 실제 받는 가구는 몇 가구가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좀 불행이지만 이웃나라로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격이 좀 오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어디서 듣기로 500명을 검사했더니만 그중에 350명이 확진 나왔다는 거예요.
검사하니까 검사 인원의 70%가 확진인 거예요. 이래놓고도 올림픽 할 생각을 했으니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라기보다 예. 대단한 아베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택 문화가 정착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실제 그 지난 한 2주간 일본 안에서 직장에서 그 자택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택을 했던 사람들은 6%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재택근무한 게. 예. 그래서 현재 이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나오면서 3, 40대의 그 감염자가 3.5배 정도 폭발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많이 그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 세계와 다른 새로운 유행이 일본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좀 심각한 경기 위축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여주신 일본의 뭐 GDP 실질 GDP 성장률 그 그래프에서도 보니까 지난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이미 꼬라박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런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과연 코로나로 다 설명할 것이냐 작금의 상황을 이미 어떻게 보면 일본도 작년 4분기에 저 정도로 이렇게 성장률이 실질 GDP가 저렇게 마이너스 10%대까지 도달할 정도였으면은 그러니 참 뭐랄까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가지고 이 모든 것들과 코로나로 그냥 다 퉁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해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지금 어제 야 도대체가 다우가 1627포인트, 나스닥이 540포인트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지표하고 서로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조화가 안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미국 지표 한번 살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단 좀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전미 경제 연구소 MBR이 공식적으로 그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호황 불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2009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경기를 바닥을 쳤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7월 달부터 현재 130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3.5% 나왔죠. 그랬죠. 정확하게 그 미국의 16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실업자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579만 명이 2월 달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월 셋째 주부터 300만 명, 그리고 넷째 주 600만 명,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4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7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579만 명의 실업자 플러스에서 2300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5% 정도 실업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그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개인 소득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업률을 상당히 중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기가 이제 빠른 속도로 수축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미국 경제 지표는 보고 싶어 했던 골디락스 지표만 봐왔다는 거죠. 실제 이전서부터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시그널을 보였는데 미국에서는 좋은 것만 보고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보고 월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신용 경색과 관련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던 거고요. 또한 연준 같은 경우, 그다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신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 나타나는 PMI 지표를 보면요.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달 이후부터 급속도로 그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I자 형태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U자형이라든지 L자형 경기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월 달 지표부터 신규 수주가 급락을 했는데 신규 수주가 ISM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손목이 빌 정도로 그 깎아지르는 I자형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후퇴와 종료 직후의 다우지수를 보면 보통 2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먼저 다우지수나 S&P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국가 이제 분명하게 수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수급과 관련된 그 미국 경제 그 수급 밸브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그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 방금 이 차트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는 지난 그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의 경기 후퇴 국면을 겪었는데요. 이 후퇴 국면이 나오기 두 달이나 그 다섯 달 전에 그 지수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또 경기 후퇴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두 달에서 다섯 달 먼저 주가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2009년도에 경기 바닥을 찍었던 6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석 달 전에 S&P도 바닥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경기 하락이 지금 막 시작됐던 시점에서 현재 나타나는 미국 증시의 반등은 다만 그 제한적인 그 반등 정도 그리고 미국 정부가 내놓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앞으로 내놓은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바닥을 치는 시점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이제 후퇴 국면이 종료되기 두 달이나 다섯 달 전에 이제 일어나는 게 진짜 바닥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현재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오늘 7% 넘게 상승했지만 이 부분들은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뭐 결코 계속적인 그 상승 국면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시기를 2조 2천억 달러에다가 또 2조 달러 그럼 4조 달러가 넘는데 4조 원도 아니고 4조 달러인데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베 행정부에서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 한 60조 엔 그럼 우리 돈으로 600조가 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돈 단위가 하도 커져가지고 그런데 어디 미국뿐이고 일본뿐이겠습니까? 유럽 독일에서도 독일까지도 뭐 재정적자 30%까지도 각오하겠다고 나오고 전부 이제 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뭐 채권 안정기금부터 해갖고 뭐 100조인지 어떨 때 회의할 때마다 따블로 가요. 50조 했다가 100조 갔다가 이제 뭐 국민들 돈 받아먹는 것도 이제 뭐 처음에 30%냐 70%냐 하다가 이제 전 국민으로 갈 분위기인데 안 그래도 그거 따지다가 이거 세월 다 가겠어요.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이거 따지다가 그럴 바에 다 주고 말잔데 와, 아니 2조 2천억 달러는 뭐고 또 2조 달러는 뭡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위기로 지금 그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 GDP가 감소하는 부분만큼 수요를 창출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들 도산 그리고 가계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서 GDP 함몰 부분만큼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거죠. 이 때문에 1차적으로 2조 2천억 달러이다라는 재정 지출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그 쇼크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뉴욕 같은 경우에도 현재 4월 말까지 봉쇄령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미국 안에서 보면은 35개 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미국 인구의 90%가 이동 제한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내놓는 정책들은 이제 뉴욕 수요 자극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정책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가지고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나왔고 낸시 펠로스 민주당 의원이죠. 하원 의장이기도 하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미국 경제의 가장 그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경제 흐름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1950년부터 60년대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 시설입니다. 학교도 대부분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상상성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프라 투자를 이번 기회에 대규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토목공학협회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D+, 상대가 좀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B+,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미국 대선,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민자합작 형태, 그리고 주정부에 많은 돈을 내고 그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돈을 내지 않는 정책 가지고는 그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40년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5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시키고, 그다음 민자합작 사업뿐만 아니라 유류세를 1993년 이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18%로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25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를 올리더라도 미국 안에서는 그렇게 큰 반발이 없다는 점에서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뉴욕 수요 정책을 뉴딜 정책처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들 여기에 들어가는 저기 노동자들 인건비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고속 통신망을 학교나 여러 가지 지역에 이제 앞으로 깔리게 되고요. 원격 진료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순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민자합작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공항이라든지 뭐 경전철, 초고속 열차와 같이 수익이 나는 부분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복용강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뭐 각종 철강,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뭐 휴대폰과 관련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이런 그 특수하고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현재 뭐 구리 가격이 반등한다든지 BDI 지수가 반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재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지표 관련해서 그리고 현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드는 생각은 야, 한 번 더 바닥 확인 과정이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 쪽을 듣다 보면은 벌써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이 나옵니다. 뭐 단순한 무슨 뭐 노가다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온갖 그 산업 다양한 산업에서의 얼마나 수요가 대단하겠어요. 미국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인프라를 바꾼다는 건데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고, 그죠? 오래되긴 오래됐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100년 200년 다도 그 보도블록 안 갈아 끼워도 되겠더만요. 워낙 단단하더만요. 우리는 뭐 해마다 연말 가서 예산 다 쓰려고 대충 얼기설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달만 이렇게 비만 오면은 뭐 꾹 찍어갖고 바지 베리고 합니다만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anyway 여기서 애초 2조 2천억 달러에는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가구당 뭐 1200달러에다가 A 있으면 500불씩 해서 그 주는 거 한 1조 달러,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자영업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그건데 그거 말고 추가로 2조 예. 달러의 인프라 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부양책 제3판에 이어서 이제 4탄을 좋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른바 그 경제학 개론에 말하는 이놈의 경제 GDP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여기서 지금 소비, 투자 안 될 것 같고 수출도 안 될 것 같고 빵꾸가 날 것 같고 마이너스 몇 프로씩 나올 것 같으니까 이 G로 정부 지출로 해서 어쨌거나 메꿔보겠다는 건데 다 좋아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요. 아니 민간에 돈이 많은 거는 어떻게 해서 뭐 재워놓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재워놓지 말고 그걸로 한번 돈을 갖다가 재우지 말고 생산적으로 써보자. 뭐 채권 발행해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걸로 뭐 한다 칩시다. 근데 그거 갖고 2조 달러 안 모아질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가계 그 대부분이 주식에 상당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미국 안에서도 뭐 CLO라든지 ABS 같이 그 파생 상품을 근본적으로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들은 한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파생 상품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보통 10배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파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미국 안에서는 현재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기 등급 회사채가 들어가 있는 그 펀드들 같은 경우는 환매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환매들이 일어나면서 신용 경색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안의 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그 민자합작 사업이라든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 전시 국채죠. 네. 이 발행을 통해서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50년 물짜리도 국채가 발행이 가능하는데 문제는 50년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향후 미래 세대의 그 짐이 될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극히 꺼리는 상황인데 비상 상황에 맞게끔 이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쓰겠다는 것만큼 아무래도 미국 경제 하락 특히 미국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실업률이 25% 달했는데요. 현재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고요. 35에서 45%까지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꺼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뭐 다 옛날 겪어봤던 거라서 거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언급하셨던 뉴딜 정책 대공황 이후에 루스벨트가 썼던 그걸 갖다 떠올리게 할 정도인데 참 좋긴 좋습니다. 그림은 좋고 한데 당장 급한 건 그거예요.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봉쇄, 락다운, 격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와중에 야 내 세 못 내겠다 이달 다음 달도 못 내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건물주들도 나도 이자 내야 되는데 은행에다가 좀 이자 좀 못 내겠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에 리츠 쪽에 들리는 어떤 신용 경색 얘기와 약간의 경고음들이 그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가슴 벌렁거리는 2조 인프라 투자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겪어내야 되는데 중국 그래도 언급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표들은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종식 단계에 들어갔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3월 29일, 27일 날이었죠.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방역보다는 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거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 있을 양해를 앞두고서 공장 가동률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광둥성 상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강 삼각지역 그리고 장강 삼각지역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현재 90% 이상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구리 가격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이 전 세계 구리의 50%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리 가격이 현재 바닥을 치고서 이제 중국발 수요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리라는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50%를 소비하다 보니까 최종 수요 종착점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또 여기서 생산해서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BDI 지수 같은 경우
경우에는 3월 달에 500선을 바닥으로 해서 어제까지 625선까지 회복이 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제조업 PMI라든지 구리나 금 가격 비율을 보면은 현재 금 가격이나 그 구리 가격들이 이제 바닥을 찍는 것으로 봐가지고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안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뭐 공공 인프라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보시면 뭐 고속도로, 미국의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많은 철강이라든지 뭐 구리 같은 제품 수요들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교통이나 인프라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화된 시설을 현대적 시설을 바꾸는 가운데 많은 투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으로 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중국은 플러스 성장했지만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전후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그 좀 회복이 되면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고요. 3분기, 4분기에는 이전의 상태까지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플러스 성장이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그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안에서 인프라 투자들이 수요들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의 수요들이 있고요. 또 고려아이네라든지 그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 자극 정책을 쓰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정책, 그리고 뭐 가전제품과 관련된 교체와 관련된 상품권을 발행하는 정책들도 쓰게 되고요. 또 5G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중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뭐 현재 우리나라 쪽에서는 미세먼지가 날라오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시점을 보면은 중국 경제가 이제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환발의 지역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중국이 이제 5G와 관련해서 투자를 조기에 앞당기는 정책을 쓰는데요. 이 때문에 2030년까지는 17조 위엔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뭐 직접적인 경제 효과, 간접적인 경제 효과들이 이제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5G 접속망과 관련해서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앞으로 기지국 건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유럽, 미국, 일본 같은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5G와 관련된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면밀히 좀 주목하셔가지고 관련주들을 이제 서서히 그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난번하고 또 이제 소장님 또 톤이 달라지셨네요. 한 달이 넘었죠.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V자 반등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V자형 반등이 가능한데 이는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나는 세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미국이 대규모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리스 문제,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문제와 같은 소블린 리스크가 일어났고요. 또한 그 변동성 확대 위험이나 차이나 쇼크, 자원국 통화 위기 같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그 2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금을 주입하는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하겠지만 이 돈들이 많이 풀린 자금들이 아무래도 그 다양한 인플레이션을 그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좀 진정이 되면은 바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신흥국 위기뿐만 아니라 변동성 위기 그리고 환율 쇼크와 같은 경우가 매년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10년간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최대 투자가 6개월 정도로 끊어서 보셔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런 측면에 보면 국내 증시도 이제 바닥을 탈피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 변동 확대와 관련해서도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총선 이후에 정치 상황이 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는 재정 확대 정책, 100만 원씩 주는 정책도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예. 뭐 현재 너무 믿지 마시고 뭐 주식장과 관련해서는 세계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뭐 발빠르게 판단하시고요. 너무 길게 긴 호흡을 갖고서 투자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하는 것보다는 짧게 그 리스크를 그 끊어가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소장님 마지막에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과는 다르시고 한 달 전에 그 워닝은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들었어야 했던 워닝이었고 지금은 한 달 전과는 또 다르십니다만 또 지금은 또 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기 투자보다도 워낙에 좀 방망이 좀 짧게 잡으라는 말씀도 저는 뭐 남들 귀하게 들립니다. 예. 아 근데 석탄 사용량 증가 추이 그거는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옆에서 한다는 죄로 그놈의 먼지 계속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저기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입니다. 중국이란 나라. 예. 오늘도 귀한 말씀 소장님 감사하고요. 마켓 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